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폐하시리라. 분명한 사실은 내가 안 나와야지 예수님은 안 나가시는데 내가 나와서 문제예요. 어? 여러분 내가 나와서 이 시간에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과 한 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절절한 노예로서 눈물겨운 삶의 행적들이 지금 나타나지만 이들에게 너희들에게 뭘 주겠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오직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래서 어렵고 힘들어서 받는 연단은 믿음이 없어서 받는 연단입니다. 이 시간에 해결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고뭉치들은 자꾸 와서 우리를 꼬드기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쉽게 산다. 이렇게 하면 편리하다. 그래서 우리들을 현혹하는 것을 사고뭉치라고 그럽니다. 오늘 보면 사고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까요? 형용사와한 분사입니다. 형용사와한 분사. 그러니까 사고는 금방 탁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잠재성이 있어요. 우리 안에. 잠재성. 유혹을 받으려고는 잠재성. 범죄를 하려고는 잠재성. 위반을 하려고는 잠재성이 계속 가지고 있다는 거죠. 아크키 댄스라고 합니다. 아크키 댄스. 가슴 아픈 일. 불행한 일. 이 사고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형용사화한 현재 분사니까 어떤 것들이 염려되고 근심됐던 것들이 갑자기 탁 나타나는 거예요. 현재 분사니까. 네? 여기서 증오로 살아갔던 사람은 증오의 열매가 나타나고 불신으로 살아갔던 사람은 불신의 열매가 나타나고 염려로 살았던 사람은 염려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을 사고라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말씀으로 미리 다 가르쳐줍니다. 예언으로 미리 다 가르쳐줍니다. 환상으로 미리 다 가르쳐줍니다. 그럼 좋은 환상은 믿고 가면 되는 것이고 나쁜 환상은 내가 고침으로 여러분 나쁜 환상은 경고입니다. 어? 엄마가 자식에게 막 혼날 때 죽으란 소리가 아니잖아요. 멍청한 것이 나가서 죽어서 문제지. 에? 그 죽으란 소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만큼 화가 많이 났다는 거죠. 이? 그래서 가슴 아픈 일, 불행한 일, 인생의 파란만장한, 기구한. 지금 이 사람들은 인생의 파란만장한 불이 들어와서 4대째 노예 생활을 하고 있고 5대째 노예 생활하고 있고 갑자기 돈이 어마어마하게 생겨서 양반을, 신분을 살 수도 없잖아요, 지금요. 기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이라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이들에게 이제 기적이 찾아왔습니다. 기적은 여러분 내가 만드는 겁니다. 이미 다 주셨습니다. 순종하면 주십니다. 물이 포도주로,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으로, 홍해가 갈라지는 것으로,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으로, 수넴 여인이 아들을 낳는 것으로. 그죠? 엘리사 목사님이 늘 거기 오니까 불편하니까 자기 집에다가 방을 들여서 밥을 해드리는데 기도 제목 부탁도 안 했는데 너는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라 이럽니다. 왜요? 딱 보면 기도 제목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다 보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아트리움 교인 40명의 노예 교인들이 얼마나 기구한 인생을 지금 살아가는 겁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확실하게 바꿔나가시길 바랍니다. 아, 뭉치합니다. 뭉치란 말은 라틴어 원전은 여성형입니다. 피라라고 합니다.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다. 사고 뭉치는 언제냐? 신경이 날카로우면 복음을 던져줘도 날카로우니까 못 받아먹어요. 참 감동을 줬습니다. 선지자들은 타이밍 같은 거 생각을 안 해요. 왜요? 지나가면 이분은 마지막이에요. 지나가면 이분은 마지막이고 수넴 여인은 마지막입니다. 그죠?
마라 광야는 마지막입니다. 어? 마지막이라는 게 뭐냐? 라스트 찬스가 뭐냐? 그 사건. 이제 그 사건은, 근데 이제 공동체 생활하면 뭐 우리 목사님 일문 읽다 보니까 언제든지 될 거야. 그 사건은 마지막이에요. 예? 밥을 하다가 퍼놨는데 식으면 다시 데펴 먹으면 처음 만들었을 때 그 맛이 안 나요. 예? 아무리 좋은 전자레인지도 그렇게 맛이 안 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이란 뭐냐면 죄가 와서 어둠을 밀어 넣어가지고 기분 나쁘게 만들어서 기분으로 신앙생활하게 만드는 거죠. 어? 불쾌함을 주다. 뭉치라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우둔하고 느린 사람. 사고 뭉쳐 이게. 사고요. 우둔하다는 건 뭡니까? 같이 말씀을 들어도 준비가 없으니까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응? 그래서 자꾸 고난은 점점 하나 더 올려놓고 하나 더 올려놓고 하나 더 올려놓고 자꾸 갈수록 이게 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이 올려놓을 때마다 자기도 작정기도 한다고 그러는데 깨달음 없는 기도예요. 여러분 프로시코마인 기도는 뭐라고 그랬죠? 자신을 미리 바치다. 자신의 생명을 미리 바치는 것이 프로시코마인 기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는 뭐라고 그랬죠? 조리품. 교회에서 말씀을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디알레고마의 상담을 통하여 권면을 통하여 주는 것들을 내가 갖다가 유효적절하게 조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없으면 시간을 만들고 물질이 없으면 물질을 만들고 그죠? 마음이 이상하면 마음을 좋게 만들고 그게 조립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준 오다의 만족함을 주는 대답을 하는 것이 기도의 조립의 첫째 조건입니다. 어? 그거 안 되겠는데요? 시간이 없는데요? 어떻게 해요? 그럼 속으로 그러죠. 그대로 그럼 사르세요. 그대로 쭉 사르세요. 그러면 여러분 내 사정 봐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삼일째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지만 지옥까지 앉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땅에서 비록 노예로 산다 할지라도 저 천성을 향하는 메시지를 증거해야지 이 땅에 대한 메시지가 강력하면 안 죽으려고 그래요. 아 자기가 데라야? 드라빔도 없으면서? 근데 드라빔이 칵칵 차 있어요. 고집. 요것만 고치면 요렇게 온다는데도 남의 문제입니다. 남의 문제. 에? 지금 고치면 지금부터 행복한데 지금 고치려고 안 하니까 예배가 다 쓸데없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예배를 드리고 가다 보니까 시간이 아까운 것 같고 예물이 아까운 것 같고 참 아까운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카페에 가서 한 시간 금방 간다고 그러면서도 여러분 연습곡 볼 때 얼마나 금방 갑니까? 가짜인데. 가짜야. 다 가짜. 그런데 눈물 흘리고 이 사람 만나야 된다고 그러고 다음 시간 몇 시야? 8시야? 또 맞춰놓고 또 듣고 스토리는 비슷해요. 권선징악으로 비슷하고 저쪽 이쪽은 또 비슷하지 또 않아. 응? 요즘 이 설교가 스토리텔링이라고 그래서 재미나게 각색해서 하는 건데 그것보다도 여러분 직선적으로 받아갖고 가시길 바랍니다. 응? 그럴 것 같으면 코미디언을 데려다가 각색해서 하지요. 깨닫기 바랍니다.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선지자에게 준 그 여러분 대중설교보다는 내 개인설교가 중요한 거예요. 네? 많은 사람이 은혜 받았지만 내가 은혜 받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네? 은혜는 해결의 방법을 주시는 것입니다. 뭉치라는 말은 이제 우둔하고 느린 사람, 채권단, 판돈, 총재산, 그러니까 여러분 뭉치가 뭡니까? 총재산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왜요? 가슴 아픈 일이 생겨서 암 걸려봐요. 가슴 아픈 일이 생겨서 회사가 망해봐요. 채권단이 들어오지요.
그래서 설교는 요즘의 설교는 직설적으로 이렇게 우리의 삶에 하고 직접적인 관계성으로 설명해 주지 않으면 그렇게 하고 마르니까요. 예? 예. 그러면 여러분은 외부에서 어쩌고저쩌고저쩌고 이게 사고 뭉치예요. 그게 길을 이렇게 대고 가면 지를 것입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자, 공개수배라는 견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공개수배. 짠짠짠짠 공개수배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무엇에 약하냐 이거예요. 내가 무엇에 약하냐. 에? 자기를 위해주는 말을 했는데도 동명스러운 거예요. 에? 여러분, 짜면 여러분 음식이 맛있다고 엄청나게 먹습니까? 그만 먹습니까? 그렇죠. 얼굴도 밝아지시고 잘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공개수배. 이건 라틴어 원전 여성형입니다. 디베르시다스. 절대용법, 팔격, 형용사에서 유래됐습니다. 이게 이제 의학용어에서 유래되는데 진정시키다. 나를 이제 어떻게 하는 것들을 내가 막 거기에 딸려가잖아요. 여러분, 책임을 다 나에게 돌리면 내가 관리하면 돼요. 어? 근데 우리는 다 수동태로 저쪽으로 떠넘기려고 그래요. 어? 당신 만나서. 여러분, 이 당신이라는 것은 여러분 운명이라고 생각해보면 당신이라고 못합니다. 에? 하나님이 유통기간을 좋게 줬어요. 니들 잘 살아라. 싸우지 말고 살아라. 지은대로 살아라. 그죠? 그러면 여러분, 아내 여러분들, 내가 당신 밥 해줘야 돼? 이런 사람 돕는 배필이 벌써 포기가 된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에? 여러분, 아내 하와를 맞는 목적이 뭐였죠? 그렇죠. 돕는 배필이었죠. 돕는 배필 거저로 그냥 공짜로 이게 지은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남녀 무슨 상위시다 이런 것들이 다 비성경적인 겁니다. 성경대로 아내분이 살아가면 남편분이 돌아오고 남편분이 성경대로 살아가면 아내분이 돌아옵니다. 아멘? 응?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아내의 속성으로 하와의 속성으로 와이 예케는 남편에게 준 것이고 와이 예하은은 아내에게 준 거예요. 에? 너는 계속 남편을 쫓아가라. 에? 너는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이끌려서 가라. 그죠? 와이는 똑같아요. 남편에게 예케니고 예하우고 아내는. 그죠? 자, 그래서 진정을 시키면 공개수배가 되어져서 내가 원인이 어디서 들어온 거냐 이거예요. 원인이. 그죠? 지금 노예지만 잠시 잠깐 살아가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상황을 불평하다 보면은 자기 생명도 끊습니다. 처음에는 다 남을 미워하다가 나중엔 누구를 미워해요? 그 마귀가 내 자신을 미워하게 만들어요. 에? 그래서 이게 공개수배는 의학용어입니다. 진정시키다. 군사용어입니다. 교란작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 메시지를 듣지 못하게끔 교란하게 들어올 수도 있는데 그게 공개수배라는 거예요. 내가 그걸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환경은 잘못을 안 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내가 속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예요. 교만하니까. 에? 여러분 속아야 자기 자신을 잘 알지요. 절대 용법이에요. 그러니까 진정시키면 절대 용법이니까 진정이 되어져요. 의학 용어니까. 심리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로 만져주세요. 에? 군사 용어니까 어둠의 권세가 어디서 들어오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기분 전환시키다. 이런 뜻이 공개수배 견제입니다. 에이? 제 절대 용법이에요. 탈격이니까 어떻게 되죠? 내가 어디를 벗어나야 돼요. 격을 상승을 시켜야 돼요. 에이? 소극적인 것에서 상승을 시켜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자, 이제 진도를 한번 나가봅니다. 7절 합니다. 아, 7절. 7절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불법의
비밀이 이미 몰래 활동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아트림 노예 교인 성도들과 트리킬림 귀족교회 성도들에게 다 들어가서 어떻게 됩니까? 현혹을 지금 시켰다는 것입니다. 에? 토가르 뮤스테리온 에테. 이건 토가르라는 것은 그렇게 종속을 시켰다. 에? 어떻게 비밀로 그렇게 종속을 시켜서 그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들이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종속을 시켜서 비밀을 신천지처럼 이렇게 넣어줬다 이거예요. 그리고 쇼킹한 거를 줬겠죠. 여러분 복음은 쇼킹한 것이 아니라 보통 평범한 것입니다. 어? 믿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은혜는 어떤 분은 쇼킹하고 어떤 분은 평평하고 어떤 분은 그렇게 줄 수가 있어요. 응? 그 비밀, 그 비밀에 종속된 거. 정관사, 도, 정관사, 주격, 충성, 단수. 가을은 종속 접속사. 어디에 종속? 비밀. 활동하는 비밀이, 지금. 뮤스테리온, 비밀이. 명사, 주격, 충성, 단수. 비밀은 이제 주격이고, 충성이고,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남자, 여자 다 포함되는 거죠. 주격이니까, 충성이니까. 단수입니다. 미스테리온. 원형은 입을 다물다. 입을 다물고 감추다. 이런 뜻이 비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의 종은 여러분에게 비밀을 가지면 여러분들은 손해입니다. 집사님 놓고 기도해보니까 이런 것들이 떠올랐는데, 집사님 조심하시고, 빨리빨리 시행하시길 바랍니다. 이러면 여러분, 철이 없는 분들은 막 저주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성경에는 경고가 무척 많습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 경고를 하면 얼른 수용을 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비밀이라는 게 입을 다문다는 게 두 가지입니다. 좋은 것을 입을 다문 것이 있고 나쁜 것을 입을 다무는 게 있어요. 여러분 나쁜 것을 입을 다물고 있으면 여러분 고백이 안 올라가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 고백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감동시켜줍니다. 어? 여러분 천국 열쇠 받는 거 고백하고 베드로가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백 과정도 가만히 스토리텔링으로 들어가 보면 12명 중에 베드로한테만 물어본 거예요. 왜요? 나이가 수제자라는 말은 없어요. 그냥 나이가 많으니까. 성경에 수제자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냥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지. 나이가 월등히 많아요. 안드레 동생도 왔으니까 대부분 동생 친구들이었으니까 베드로에게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때 감동을 다 줍니다. 하나님이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임을 제가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더라 누구라 하더냐. 여러분 예수님은 직설적으로 하실 때도 있고 간접적으로 할 때도 있습니다. 에?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베드로가 그렇게 끌려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베드로의 중심 사상이 있느냐, 그거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에? 그런데 아주 멋진 대답을 하는데 멋진 대답을 네가 했다고 하면 교만해지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너한테 가르쳐 주었구나. 에? 그러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내 그 고백 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금방 누구만 교회가 된 거예요 지금요? 지금 11명 앞에서 베드로를 지켜 세우면서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한 거예요. 어? 이렇게 살아라. 오해를 하면 아 베드로만 칭찬해주고 이렇게 시험 들었을 거예요. 그쪽에 가론과가 가론유다과는 아마 그렇게 분명 꼭 시험 들었을 거예요. 어떤 집사님은 칭찬해주면 분명히 또 집사님은 시험 들어요. 왜? 그렇게 살으면 되는데. 예? 여러분 그렇게 살으면 되지 않습니까? 어? 그 11명이 봤습니다. 11명이. 교회라고 세워졌습니다. 베드로만. 그러면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고 싶으면 그런 고백으로만 되지 않습니까? 믿기 바랍니다. 고백 한 번에 교회가 되어져요. 이름이 바뀌어서 베드로가 되어져요. 반석이 아주 이 반석은 무슨 반석이야. 조금만 무서우면 나 예수님 모른다 그랬던 사람이 아니 그렇게 고백했으면 모른다고 말해야지.
가정부들한테도 바벌은 그 13살, 14살 먹은 그 여자의 가정부들한테도 세 조대로 상교되는 그 가정부한테도 그렇게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했던 그 사람이, 예? 그렇게 그러니까 교회를 세워주죠. 음부로 들어가지 않는다고 그러죠. 음부에 들어가는 문을 닫을 수 있다고 말해주지요. 그 다음에 하늘나라 열쇠를 준다고 그러지요. 어? 미개를 축복합니다. 어? 이 고백이 엄청난 고백입니다. 어? 꼭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미스 대리온이란 말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다는 거죠. 입을 다물고 있는 게. 여러분 절대적으로 지도자가 입을 다물면 성도들은 엄청난 손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관계성으로 교제 맺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테 이미 형용부사입니다. 이미 에네르케 아티 아타이 에네르케 아타이 활동하였으나 테스 아노미 아스 불법이 이미 비밀리에 활동하였으나 뭐가? 이단 사상이 지금 들어온 거예요. 활동하다 이 말은 에네리케 아타인데 동사 직설 현재 남성 3인칭 단수니까 직설적으로 지금 이단 사상들이 교주들이 나타나서 지금 거듭나가지고 한참 뜨거운 불을 받았던 사람들에게 와서 코지를 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오라고. 에? 에. 그러니까 직설 현재 남성 3인칭 단수니까 원형은 에네르케 오입니다. 엔는 아내, 그죠? 역격 지배 전치사, 아내, 소개, 목적, 의향, 관계 전치사입니다. 그죠? 예. 네. 그러니까 율로게오, 아내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걸 직역을 하면 가공 처리하다, 이런 뜻이에요. 가공 처리를 한 거예요. 목적에도 가공 처리하고 다 가공 처리를 한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활동하다 이 말은 본래는 N 플러스 율로게오입니다. 안에서 좋게 말하다, 안에서 찬양하다,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능력을 불러내다.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들의 모든 것들은 뭐가 병이 났냐면 안에 병이 난 거예요. 마음에. 그죠? 마음에서 병이 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활동하다 이 말은 가공 처리하는 거. 가공 처리하다, 생산하다. 테스 아노미 아스. 그 불법을, 그죠? 불법은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네, 율법으로 기업을 나눠주는데 그 나눠주지 못하게 하는 것을 불법이라고. 그래서 율법을 우리에게 무엇으로 나눠줘요? 믿음을 나눠주잖아요. 예? 네? 예. 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그럽니까? 예. 네. 7절에 보니까, 네.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아리라. 아리라. 모손 아리라. 호 자가 있어. 가테 콩온 막는. 아르티 헤오스. 지금 그 때니라. 그러니까 카르톤 막다 한번 봅니다. 막다. 막다. 동사, 분사, 현재, 목적, 능동태, 축격, 남성, 단수. 막는 것은 스스로 와서 막는 것을 말하는 거죠. 스스로 와서 막는 겁니다. 분사니까 어떻게 되죠? 계속 활동 오는 걸 말하는 것이죠. 분사니까. 계속 활동 오는 걸 말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현재예요. 능동자니까 스스로 오는 거예요. 주격이니까 주인공 노릇을 하는 겁니다. 원형은 카테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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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가까이 가지고 제 마음대로 하다. 그래서 없어지다. 못못을 봤다. 그런 뜻이에요. 이제. 그 막는 것이. 그죠? 막는 것이.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7절에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아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상태에서 이단으로 갈 때까지 계속 막으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거나 교회에서 사역하거나 시험 들어서 쓰러질 때까지 어둠의 권세는 와서 이단은 아니지만 어둠의 권세는 와서 계속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유혹하고 괴롭히는 거예요. 응? 그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가 활동을 하지만 교회 지시 받아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의 지시를 받지 않도록 지도자하고 계속 멀어지도록 만드는 것이 막는 거예요. 응? 이 시간에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에크, 메수, 게네타이, 그죠? 에크라는 뭐뭐에서, 메수라는 그 중에서 게네타이 옮길 때까지, 그죠? 옮기다 이 말은 동사 가정법. 그러니까 이 사탄도 가정에서는 거예요. 강하면 못합니다. 어? 강하면 못하고 수동 디포 그 수동 디포로 지도자가 인도를 해주면 중수 디포로 지도자가 인도해주면 그렇게 못해요. 바퀴가 직접 지도자가 와서 지적해주면서 이걸 쫓아주니까 에?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을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길 바랍니다. 에? 그냥 놔뒀다가 그냥 마귀한테 마귀 밥이라는 게 뭐냐 자기 성질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는 다니면서 중직을 맡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있을 때마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마태복음 7장을 중심으로 봐야 제대로 살아가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을 올 줄 아느냐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거기서 여러분 주장하는 사람들은 헌금 많이 한 사람, 봉사 많이 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고급 직분자 이런 분들이에요. 에? 교회에서 열심을 낸다고 해서 믿음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믿음은 니꼬르 겸손입니다. 에? 믿음은 니꼬르 겸손입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순종을 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에? 순종은 3단계입니다. 마음, 몸, 결과. 그죠? 마음은 마음에서 몸을 시킵니다. 몸에서 결과를 나타냅니다. 결과를 내자랑하면 그것은 교만이라고 그러고 결과로 예수님을 자랑하면 그거를 겸손이라고 그럽니다. 이길 바랍니다. 예. 그 옮기다 그러니까 가정법 중간 디포 그죠? 중간 디포는 자신을 위한 능동적인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가 좋다고 하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거기가 좋다고 하니까 교회도 옮기고 거기가 좋다니까 이단으로도 가고 그것이 좋다니까 그쪽으로도 가는 거예요. 그 사람 말이 좋다니까 그냥 설득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게네타입니다. 예? 가정법으로 야 괜찮다면 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안 괜찮은 거잖아요 지금요. 예? 3인칭 단수 키누마이 원령은 이익을 나타내는 대격에서 이래돼서 멋멋이 되다. 그러니까 이익이 생긴다고 하니까 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육신적인 이익을 바라보지 마시고 영혼적인 이익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육신적인 이익은 정관사 설교 못 듣습니다. 에? 꼭 그렇게 해야 돼 이러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발생하다, 생기다, 열매를 맺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8절에 가보면 또 뭐라고 그럽니까? 그때의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폐하시리라. 엄청나게 강력하게 썼죠. 어디 가는 사람 어떻게 되죠? 사랑이 없다고 다 시험 들었을 겁니다. 어떻게 사람을 죽이냐고. 그죠? 여러분 심판 이거는 사랑의 메시지 아니라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는 언제 내려오느냐? 흔들릴 때. 흔들릴 때. 여러분 암 걸려서 먹지 말라고는 음식이 내려오면 암 걸렸기 때문에 안 먹어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 폐암 걸리고 담배 끊고 나면 별로 신통치 않습니다. 에? 걸리기 전에 끊어야지. 그죠? 어둠의 권세가 오기 전에 여러분 끊으시기 바랍니다. 호키리오스 그 통치 초교 통치하시는 주님께서 예수 주 예수께서 예수는 뭐라고 그랬죠?
넓다 광대하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을 어떻게 주냐면 넓고 광대하게 주시는 거예요. 넓고 광대한 게 뭐냐? 이분의 배움 수준, 사상, 교양, 가문 그런 거 다 따져서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예? 배움이 약한데 엄청나게 큰 지식으로 주면 못할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래서 아델레이 죽이시고 호는 그 정관사잖아요. 죽죠. 그분이 그 예수님께서 주인이 오셔서 광대한 방법으로 그를 죽이신다는 거예요. 예? 동사 직설법 미래 능동태니까 미래까지 미래에 나타날 때까지 방해한 사람들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에만 죽이는 게 아니라 다 죽인다는 거예요. 뭐예요? 직설법 미래 능동태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 방해꾼들이 요절하고 돌아가시는 이유가 이거예요. 에? 요절하고. 이 아델레이 이거 죽이시고 이건 아나에이로입니다. 원령 아나에이로. 아나에이로. 그죠? 하이로마이 아나프라스 하이로마이 예술에 됐습니다. 골라서 없애다. 그죠? 택해서 없애다. 그래서 치워버리다, 없애버리다, 파괴하다, 죽이다, 자결하게 하다, 죽게 하다, 폐하다, 그 다음에 죽임, 이런 것들로 번역됐습니다. 도 퓨니마티 투 스토마토스. 그 입에서 나오는 기운으로. 그런 뜻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오실 때는 그냥 무슨 도구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너 죽어라 하면 죽는 거라 이거예요. 에? 입에서 나오는 거니까. 도라는 정관사, 역격, 중성, 단수, 어떤 정서도 퓨뉴마티, 퓨뉴, 마이소리 듣잖아요. 하나님이 바람을 보내다. 그죠? 하나님이 바람을 보냈다. 두 스토마토스, 그 입으로. 그 입으로. 그죠? 명사, 역격, 여성, 단수인데, 스토마입니다. 원형은 입이. 스토마. 이것은 예민한,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 칼이 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칼이 되다.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육과 골수를 쩔려 쪼개며 거기에 스토마토스예요. 그러면서 아우톤 카이. 그분이 그렇게 그를 죽이셨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7절에? 8절에?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폐하시리라. 이 땅을 다 폐하신다는 거죠. 아우톤 카이 카르게세이 폐하시리라. 폐하시리라. 이것은 카타르게오입니다. 동사직설 미래 능동태 3인칭 단수. 미래까지 폐한다는 것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 노예 성도 아트리움 노예 성도들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해당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에? 뭘 보니까? 미래형인 걸 보니까. 미래형. 에? 능동태니까 우리가 기도를 안 해도 교회를 괴롭히고 기도를 안 해도 에? 나 천국 가는데 괴롭히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멸한다, 폐해를 시킨다고 그러잖아요. 에? 폐하리라. 카타, 아르게우, 카타라는 것은 불변사입니다. 장소, 시간, 관계, 소유. 에? 장소, 시간, 관계, 소유, 플러스 아네르고, 무익하게 하다. 게을르게 하다. 일이 없게 하다. 놀고 있게 하다. 실직하게 하다. 게으르게 하다, 더디다, 소용이 없다, 늦다, 비생산적인, 쓸데없는 이런 어그네이션에 대해서 녹초가 되다, 망설이다, 그죠? 녹초가 되고 망설이다, 뭐뭐 할 수 없다, 빈둥거리다, 지체하다, 무력하게 하다. 그러니까 죽은 상태가 이런 거라는 거, 폐한 상태가 이제. 노력을 해도 안 된다는 거. 아무리 노력을 해도 다
다 써버리고 못 쓰게 만들다. 무효케하다, 폐지하다, 치워버리다, 없애다, 멸하다, 사라지다, 끊어지다 이런 뜻으로 폐해하는 것이 번역이 되어졌습니다. 그냥 7절에 보니까 오늘 7절은까 이제 거반 막차로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앞으로 8절, 9절, 9절, 10절은 엄청나게 은혜스러운 쏟아지는 말씀이 많습니다. 저 혼자 은혜 받고 왔지만. 예?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아트리움 교회는 노예 성도들인데, 노예 성도라는 것은 지금 현재로 적용하면 살기가 아주 불편하게 사는데 간신히 교회 다니시는 분들. 예? 정말로 주일날도 나가서 돈 벌어야 먹고 살 텐데 믿음으로 살라고, 믿음으로 살라고 목사님이 설교하고 그래서 간신히 나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옆에서는, 어둠의 권세는 그냥 주일날 일을 하고 막 시키는 거예요. 예? 어떻게 사랑이 많으신 분이 그거 조금 한 번 예배 안 드렸다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계속 유혹을 받게 만드는 그런 악한 영들이 있다 이 말이죠. 어? 여기서 여러분들 잘 잡으셔서 응? 끝까지 인내하시면 하나님이 뭐 때문에 안 주시겠습니까? 은도 금도 다 하나님 것이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깨달으시고 다소간에 고단하고 힘든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아가시다가 다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